드디어 아유 죄송합니다. 요즘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 겨울왕국 2 여러분은 다들 보셨나요? 저는 요즘 겨울왕국 2에 흠뻑 빠져 틈날 때마다 이렇게 귀신 소리 아니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사랑을 했다 대신에 하는 노래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하네요. 1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 여러분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마법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엘사? 용감하고 씩씩한 안나? 아마 저처럼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바로 이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나들아의 알쓰생잡 25번째 주인공은 바로 올라프가 아니고 눈사람 올라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눈입니다. 겨울이 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설레는 것이 바로 이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눈이 내리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눈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들이 아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눈 놀이로는 눈을 뭉쳐 던지고 맞히는 눈싸움이 있고 또 눈 덮인 산에서는 눈썰매와 스키도 탈 수 있죠. 또 눈을 뭉쳐 눈사람이나 여러가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에 이렇게 우리를 설레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 눈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동요에서처럼 정말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뿌려주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희 나들아이에서 눈이 어떻게 만들어져 내리는지 또 눈의 다양한 이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비와 마찬가지로 구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알갱이가 되는데요. 이때 이 얼음알갱이의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죠. 이 수증기가 너무 커져버려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땅으로 떨어져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은 내리는 날씨에 따라 특징이 다르며 부르는 이름도 각각 다른데요.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고 습도가 높으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내리는 눈은 한방눈이라고 부릅니다. 한방눈은 눈송이도 크고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잘 뭉쳐지기 때문에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들기 아주 좋은 눈이죠. 반대로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루처럼 흩날리는 가루눈이 날리게 되는데요. 이 눈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잘 뭉쳐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또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게 되어 도중에 얼어서 떨어지는 눈도 있는데요. 이것을 싸라기눈 또는 싸락눈이라고 하며 비가 오는 것도 같고 눈이 오는 것도 같은 오락가락한 날 비와 함께 내리는 눈은 진눈깨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눈. 눈은 이름뿐 아니라 그 역할 또한 다양한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가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 얼어있던 눈은 봄이 오면 녹아내려 물이 되면서 우리 생활에서나 농사를 짓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죠. 또한 눈은 습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에서는 식물들 위에 겹겹이 쌓여 매서운 겨울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이쯤 되면 올겨울 눈이 펑펑 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눈은 이렇게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빙판을 만들어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 각종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눈이 많이 쌓인 곳에서는 눈사태 등의 자연재해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혹시 두 손을 모으고 기도 준비를 하신 분들은 올겨울 눈은 적당하게 내리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나들아의 알쓰생잡 오늘은 겨울을 보다 즐겁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눈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아름다운 눈 결정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눈 결정체의 모양은 눈이 생겨나는 환경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갖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아름다운 눈 결정체 사진을 감상하면서 알쓰생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